됐습니다. 네.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, 너무 이렇게 서울대 시기나 나온 놈이 어쩌다가 이 바닥까지 온 거야? 물어봐서 뭐 하냐? 응? 너 빚이 얼마야? 네? 뭘 또 물어? 뻔한 거 아니야? 8억이요. 8억? 제 빚은 아니고요.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채를 좀 끌었다가 쓰셨는데 입이 좀 잘못됐어요. 뭐 아무튼 제가 다 갚아야 돼요. 잘될 거야. 고맙습니다. 아, 그럼 형은요? 난 빚 없는데. 아, 근데 왜 여기 있어요? 아, 내가 필요한 게 있거든. 근데 그걸 사려니까 돈이 또 많이 필요해. 뭔데요, 그게? 자, 일단 한 잔 하자. 타임머신. 승우야, 네가 그렇게 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난 진심이다. 가능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고 싶어. 그걸 타고 꼭 돌아가야 할 시절이거든. 언제인데요, 그게?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순수했던 시절. 한편으로는 방향 감각이 없었던 때이기에 누구도 힘을 컨트롤하지 못했었거든. 그렇게 방황만 앉아 지내던 어느 날 나와 닮은 한 여자아이를 봤어.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었지. 알았어. 사랑하게 될 거란 걸. 그후 내 삶에 없던 의미가 생겼어. 어떤 미소가, 어떤 이유가, 어떤 분위기가 난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.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했어. 몰랐어. 헤어지게 될 거란 걸. 그 후 내 삶에 모든 의미를 때문에 헤어지신 거예요? 헤어졌었지. 그럼 지금 다시 만나는 거네요? 그래, 다시 만나는 중이야. 지원이. 지원이면 마담도 와있어. 원래 내 여자야. 형수님이요? 두고 봐. 다 되돌려놓고 말 테니까. 처음 만난 그때로 시간을 되돌릴 거야. 이 도시에 마담이랑 감시하라고 시켜.